맑아요. 진짜 색이 나요. 진짜 맑아요, 색깔이. 이거 아침에 이걸로 화장하고 밤에 봐도 얘만 살아있어. 이어링이 되는지. 레이온 엄청 잘 쌓아. 거의 이거밖에 안 써요. 짠. 이거는 이제 친구의 파우치인데요. 한번 진행해 주시죠. 저요? 네. 반응하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소개해 주세요. 제 파우치는 팔복숭이 귀여운 아기고. 코스멜 컬러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봄 라이트. 완전 봄 라이트인데. 그래서 엄청 웜하고. 여기 지금 색깔 보이는 것부터가지고 완전 웜이지. 코랄 이런 거 쓰고. 어떤 거부터 하지? 제일 자주 쓰는 것부터 보여주세요. 제일 잘 자고. 네. 이거는 다른 색도 사야 돼. 또 뭐하지? 다 블러셔. 응, 해줘. 이거? 이 블러셔도 완전. 아, 완전 귀여워. 완전 예쁘지? 로워커 그 과자 모양. 근데 이게 막 많이 해도 안 없어지나? 그래? 아, 그러네. 되게 깊게 돼 있네. 나 이거 눈이랑 볼이랑 다 발라. 보이려나? 이런 색깔? 진짜 살구색이다. 보여? 엄청 흰기 도네. 완전 흰기 도는 베이지. 진짜 예쁜데? 베이지 브라운. 거의 지금 이 안정적인 톤. 맞아. 난 딱 이런 색깔. 그리고 픽싱 틴트. 이거 유명하죠? 이거 진짜 좋아. 지속력 진짜 좋긴 해. 나도 이거 썼었어. 이거는 딱 좀 더 귤 같은. 베이지? 저도 이런 컬러 이제 못 바르죠? 이제 웜톤 탈출하셨잖아요. 네. 나만 남았잖아. 홈 라이트 톤인데 탈출했습니다. 나만 남았어. 그리고 이거는 이게 신상인가? 라카 신상. 요즘 인스타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 예뻐. 이거 조이풀. 귀엽죠? 응.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내가 썼을 때. 어떤 제형이죠? 완전 워터리하고. 진짜 워터리하고. 진짜 그냥 워터. 근데 촉촉한. 너무 예쁜데 색깔이? 예쁘지? 이거 진짜 예뻐. 진짜 오묘해. 이 라카 이번에 나온 게 너무 오묘해. 진짜 예뻐. 다른 색도 있는데 근데 허밍도 진짜 예뻐. 그건 뭔지 이래? 허밍? 허밍 약간 좀 더 쿨한 베이지. 이거 페리페라. 여러분 이거 진짜 아시죠? 우드 사셔야 됩니다. 우드 글로 이건 진짜 사야 돼. 봄 웜톤인 저는 1, 2호 샀고요. 이것도 발색해야지. 근데 얘랑 비슷한데 좀 달라. 컬러부터 일단 다른데 이게 조금 더 맑다. 맞아. 근데 이 제형이 진짜 입술이 편하고. 맞아. 입술 형태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 사야 돼. 진짜 이게 1호, 2호인데 이건 다 사야 돼. 아니 이 톤이 이 안정감. 똑같은 톤의 안정감. 완전.
딱딱하죠. 근데 얘는 뭔가 발랐을 때 얘는 뭔가 좀 오일리한 촉촉한데 얘는 그냥 수분 같은 촉촉한. 어, 픽싱된 거 봐. 벌써 픽싱했어. 지워지나? 훔쳐줄래? 멋있어, 봐야지. 이거 힌스 파운데이션 좋았어. 진짜요? 컨실러 샀는데 컨실러 이거 진짜 좋아. 얇게 바르면 얇게 발려지고 커버력도 레이어링이 되는지 레이어링 엄청 잘 쌓아. 야 진짜 지금 밀착력을 나 느껴보고 있어. 대박이지? 그치? 봐도 이 밀착력이 느껴지지. 대박이야. 안 떠 그냥. 이거 안고 계속 발라도 안 떠. 얘는 그냥 갖고 왔어. 그건 뭐죠? 지금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 디카몬. 디카몬? 근데 받은 거거든 선물? 근데 그냥 색깔이 예뻐. 약간 웜한 예쁘다. 웜한 핑크? 레드? 이런 것도 이제 베이스로 완전 오버립할 때 쓰면 맞아. 또 엄청 예쁘거든요. 눈한테 그리고 그냥 핸드크림 립밤 그냥 수정용 그냥 도구. 와 정말 따뜻해. 진짜 구멍 원매의 정석 같은 느낌의 파우치잖아요. 구멍 파우치. 사실 이거 말고 진짜 다 쓸어오고 싶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갖고 왔어. 가장 추천하는 색깔. 가장 추천하는 색깔? 네 가장 추천하는 거. 이거는 안 사면은 나는 안 된다. 곰 라이트가 이건 네, 꼭 이거 안 사면은 네, 죽을 수도 있다. 딱 하나 꼽아야 돼요. 리빌은 뭐 어렵다. 그냥 통틀어서? 응, 통틀어서. 지금 오늘 사장 같은데. 좀 어려운데? 두 가지만 뽑으면 안 돼? 두 가지 할게. 그러면, 나는. 어렵다. 일단 이거. 일단 립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건 진짜 예쁘니까 이건 사야 되니까. 몇 도죠? 1호. 이후 팀매추에 이거랑 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세 개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 개만 있으면 메이크업 끝인데. 아 그럼 이거 이거 빼도 얘로도 섀도우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렇다고 하네요. 완전 꼭 마이크이신 분들을 추천을 하는 그런 조합들이에요. 무조건 사세요 이건. 아, 나도 이거 살까? 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 사실. 최고야. 사야겠다. 오늘도 발랐어. 짠. 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이제 제 거를 소개해볼 건데요. 제 파우치는 이제 구찌 뷰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였어요. 일단 제 퍼스널 컬러는 뉴트럴 톤입니다. 근데 봄 라이트에 가까운 뉴트럴 톤이라서 사실 저는 바르고 싶은 걸 발라요. 그냥 포기했고 저기 해주시면 돼요? 네 해주시는 게 좋죠. 이거는 이제 제가 워치 인 마이 백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그냥 딱 기본적인 수정 화장 쿠션이고요. 블러셔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롬앤 블루베리 칩인데 이게 딱 진짜 뽀송뽀송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자주 쓰고 있거든요. 발라보면은 이런 느낌? 일단 이게 바르면은 파우더 한 것처럼 조금 뭔가 블러리해지는 거 알죠? 내가 써봤지? 너무 맞아. 딱 살짝 블러리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피부 화장이 더 예뻐져요. 그래서 추천을 드린 제품이고. 맨날 이거 바르세요? 거의 맨날 이거 바르는 거. 이거랑 라스 게이어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꾸질꾸질하긴 한데 제 마스카라예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썼죠. 뚜껑이 지금 죄송해요. 컬러 넘쳤는데. 이거는 이제 3호 깔끔 컬링이고요. 일단 이 솔 자체가 되게 얇거든요.
사실 잘 안 쓰고요. 이거 이것 때문에 씁니다. 가끔 이거 써요, 이거. 이거만 쓰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것만 쓰지. 제 언더 삼각존? 이거요. 이거는 3C 딜라이트 풀입니다. 멀티 아이 컬러 풀. 지금 완전 더럽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진짜 추천. 추천. 그리고 제 립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인스타 스토리로도 말했고 블로그에도 올린 적 있어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45 각기 천사고요. 이게 말로는 여름 쿨톤이라고 하는데 제 입술에선 되게 미지근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내 피부가 되게 미지근해 보이잖아? 엄청 쿨한 느낌도 아니고 웜한 느낌도 아니게 올라와서 딱 뭔가 내 입술인데 혈색이 도는 느낌? 뭔지 알지? 너 쿨톤 같아. 아 몰라, 그냥 포스널 컬러 그냥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뚜껑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러고 다닙니다.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소프트 터치 오토 립 라이너 몇 호죠? 모르겠어요. 이거 한 3호인지 2호인지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자막에 넣을게요. 립 라이너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로 입술 외곽 선을 잡아주면 되게 오버립 할 때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일단 이 쿨러 두 개 조합부터가 지금 이미 끝났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산 건데 샤넬 루즈코코 블룸 138호예요. 제가 사실 엄청 진한 컬러는 바르지 않는데 이제 이거를 바르고 조금 더 색감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게 완전 빨간색이에요. 근데 진짜 쨍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보시면은 스머징을 해야 진짜 색이 나요. 진짜 맑아요, 색감이. 보이시나요? 정말 예뻐요. 예쁘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르냐?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믹스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보이시나요? 딱 예쁜 그라데이션? 진짜 예쁘지, 이거. 이 조합으로 발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추천.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색깔 바르니까? 완전 색깔 달라졌어. 딱 뭔가 여기에다가 자연스럽게 혈색을 더워주고 싶다 하시면은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네, 이제 디올 립 플럼퍼예요. 제가 입술이 조금 작기 때문에 뭐 플럼퍼나 오버립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아무 색깔 없는 플럼퍼인데 되게 효과가 오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케이스가 너무 귀여운 느낌? 이걸 이제 입술 산에다가 발라주면은 진짜 예뻐요. 일단 제 팔레트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렇게요. 무슨 톤이지? 추천인가요? 제가 또 여기서 딱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진짜 딱? 두 개? 저도 두 개? 두 개. 저는 무조건 이거죠. 일단 이거랑 이거. 제 무덤까지 안고 갈 친구들이 솔직히 이거 올리브영 세일할 때 좀 싸게 했잖아. 그때 난 그냥 두 개 살 걸 그랬어. 근데 또 하겠지 뭐. 여기서 이제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 사실 이게 세트인데 이 두 개가 세트긴 한데 그냥 집에 있는 핑크레드 컬러 섞으셔도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할 거예요. 근데 제형적인 차이라서 이게 진짜 맑거든요, 색깔이. 맑게 나와? 맑게 나와. 여기 똑같지? 진짜 추천. 이제 이로써 저의 화장품 소개가 끝났는데 일단 저는 얼굴 공개를 인스타에는 다 해놨잖아요. 제 인스타를 걸어놨기 때문에 뭐 메이크업 영상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추후에 할 예정이긴 해요. 근데 아직 당장은 할 예정이 아니라서 제 파우치 아이템들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었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